그래, 이 맛이야. 자네들의 지신과 검은 양, 어서 힘의 흐름을 돌려놓아라. 나의 진화를 방해하지 말란 말이다. 거기까지야 칼바크 턱스. 그 이상의 힘을 받아들이면 네 몸은 폭발하고 말 거야. 그리고 그 충격으로 구러일 때에도 피해가 가게 되겠지. 재앙이 두려운 것이냐?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라. 농담하나? 전쟁 때였다면 이 정도는 재앙 축에도 못 들었을 거야. 그리고 일단 우리의 임무는 널 체포하는 거라고. 그 임무를 완수 안 하면 우리 관리요원님이 또 잔소리를 해댈 게 분명하거든. 그러니까 여기서 널 체포해야겠어. 뭐? 나를 체포하겠다고? 농담은 집어치워라.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둘뿐이다. 진화의 성공에서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가 되든가, 아니면 힘에 짓눌려서 참멸하든가. 어느 쪽이든 인간 칼바크 턱스의 생은 이 자리에서 조언을 구하게 되겠지. 칼바크 턱스, 네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을 잘못 택한 거야. 아마도 내 놈의 주인은 네가 재나 먼지가 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지.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. 내가 여기서 네 놈을 산채로 잡아갈 거니까. 재밌구나.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. 와라, 검은 양이여. 이것이 인간 칼바크 턱스의 마지막 복음이다. 그래, 이 맛이야. 너무 험하게 부려먹지 말라고. 약발 좀 바라보자. 내 몸에 승기가 돌아오는 거. 이겼고 이제 쉬어도 되는 건가?